긴 여행의 끝 음악 네. 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제가 쭉 듣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냥 제 느낌인 건데 네. 뭐 아까 그 재평 씨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네. 기분이 되게 좋아요.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?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뭐 여행을 생각하면 약간 우리가 기분이 들뜨고 막 설레고 그런 그 기분이 들잖아요. 네네. 약간 이 음악도 약간 그런 설레고 그런 네네네. 들뜨고 그 어디 또 갈 때만 느낄 수 있는 네네. 또 기대감과 설렘 이런 게 네네.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맞는 거죠, 제가 그렇게 만드신 거죠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뭐 사실은 그 어딘가 그 미지의 곳으로 에, 가보지 에, 못한 곳 혹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마중 나와 있을지 안 나와 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갈 때 그런 어떤 설레임과 두근거림 같은 것도 음악이 좀 있으면 좋겠다. 야, 음악을 그럼 되게 잘 만드신 거네요. 최나상 씨 어떻게 네네. 들으셨어요?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여행을 가면서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약간 좋게 들리기 마련이잖아요. 네. 근데 약간 이 노래를 듣고 싶어서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. 이야. 아, 저희는 그런 찬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아, 노련하시네. 깜짝이야. 야, 진짜 잘한다. 아, 아 갑자기 너무 설레가지고. 아니, 홍대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. 정말 그 정도로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. 네. 진짜 빨리 여행을 가면서 이 노래 듣고 지금 싶다. 지금 재평 씨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. 아니, 노래 나온 동안 저랑 다른 얘기 했거든요. 분명히 안 들은 거 아는데. 아니, 멘트까지 이렇게. 아, 영혼이 아, 얘기하는 동안 예, 예. 귀로는 음악을 듣고 계셨나 봐요. 아, 네. 네. 아, 요즘은 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씩은 해요. 멀티가 되죠, 멀티가. 네. 그러니까 한 그 70년대생들은 그거 잘 못하거든요. 저희 80년대생입니다. 저희 80년대생이에요. 그러니까 80년대 그 초반까지도 못해요.